영상 끊었습니다. 자, 브로군트 죠 브로군트. 좀 내가 좀 지정한 목표를 공격해 줄래 친구들아. 자, 격파했습니다. 유튜브, 네, 유튜브에 올립니다. 그 유튜브에 그 제목이 뭐야, 그 달마시안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제 플레이한게 올라갑니다. 거기다가 이번 턴은 진짜 영 아니네요. 영 아니네요. 영 이게 전투운이 안 따라주네. 전투는 안 따라주는데 전투는 엄청 많네.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를 검색하시면 거기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쟤는 동료 황제였나 본데. 아니야, 사막이라서 잘 쏘는 게 아니고 로마군이라서 그런 거예요. 로마군은 상당히 쉬워. 얘들은 기병이 안 약하거든. 기병이 약하거든요. 야만족은 기병이 세서 힘들어요. 후, 시돈 점령했습니다. 다섯 명 죽었네 이번 턴에서만. 일단 그렇다 치고
무기는 그 군사 건물들을 다 부숴줍니다. 자, 마르코만니에서 알레만니 멸망시켰습니다. 알레만니가 작살났다. 알레만니가 얘들도 지금 상황이 좀 처참하네. 다음 나온 애들은 여기 몰빵해 줘야겠다. 자, 얘들은 남쪽 내려가고 얘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. 일단 한 턴 쉬자. 다음 턴에 가자. 자, 그리고 훈족은 어느덧 두 턴 남았고요. 자, 시돈 점령했습니다. 얘는 또 뭐야? 마이티 제너럴, 무브 아웃! 아웃 오브 무브, 그레이트 로드! 사이어! 한 발자국 거는 게 참 힘들다, 그죠? 천 넘기겠습니다. 코르도반 또 파란색으로 돌아왔고.
자, 캄포스 부르군디 포위 있습니다. 자, 캄포스 롬바르디 포위했습니다. 자, 이는 아퀸쿰 쪽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살로나에는 지금 한 턴 남았습니다. 한 턴. 혼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.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가 텅텅 비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. 자, 안티오키아도 탈환은 아니고 점령했고요. 갑자기 급진전이네. 등신은 어디까지 밀린 거야? 자, 어쨌건 안티오키아도 포위했고요. 아마 점령이 힘들겠죠. 병력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. 우리 외교관이 근처에, 아, 여기 있군요. 콜. 자, 매수해서 해산시켰습니다. 자, 턴 넘깁니다. 사실 이번 턴에 저는 이제, 예, 들어가세요. 살로나가 제일 중요한데. 네, 살로나에서 요격해 나왔네요. 여기서 이제 그 적군 장군들만 찾고 이제 퇴각하면 훈족은 그대로 망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 다들 해피엔딩이죠. New troops have arrived on the battlefield. Send them to the point of crisis. 내가 기침하는 건 안 해피엔딩, 안 해피엔딩. 제드 호이덴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.
혼자 근위대 같게 나와야 되는데 기... 나오라는 새끼도 안 나오고 왜 장군이 총 4명이었습니다. 장군 둘 잡았고요. 자, 적군 한 부대 남았습니다. 이 자식들 왜 안 나오죠? 나온다. 장군 무대인데? 저거는 아 퇴각합니다. 이제 자 이제 퇴각합니다. 모든 장군을 다 잡았기 때문에 퇴각합니다. 자 그러면은 훈족 멸망? 멸망! 훈족 멸망시키면서 뭐 3명 죽었으면 그 정도는 뭐 천방한거지. 아, 골치야. 그 부르군디 캄프스 부르군디에 있는 여기 부르군트 본거지에 있는 애들은 아마도 우리가 공성전을 직접 해서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.
그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로 하고. 자, 사르마티아 보유합니다. 살로나 다시 보유하고요. 다음에 여기 중동 전선은요. 자,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또 한번 진격해 봅시다. 자, 그렇게 두고 이제 그 캄푸스 부르군디 공격해 줄 시간인데 성내로 들어가서 적군 그 장군을 먼저 조지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쟤들 지원 부대를 조진다. 그러면은 큰 승리가 가능한데 물론 그건 이론이고 이제 실증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겠죠. 여기 땅 파고 있는 겁니다. 자, 적군 처리했습니다.
Soon the earth itself will swallow the cowardly enemy. 이제 2분만 버티면 이기겠죠, 그죠? 뭐 이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일단 전투에서는 이겼고요. 자, 적 전군 잡았고요. 지금 뭐 전군 잡았다 그런 메시지가 안 뜨는 거는 그 일단 승패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전투가 가능하긴 한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. 그냥 게임 시스템 문제예요. 자, 성 밖에 있는 부대까지 크게 잡았습니다. Victory is ours, mighty one. This land is ours. 쟤들은 전부 다 브로군트로 모아주고요. 사산 왕조가 페트라 포기했습니다. 이거 안 줘줬지?
쟤들은 쟤들한테 이제 버프 주고. 다음에 사르마티아가 아킨콤의 정주에 있는데 그냥 공격합니다. 자, 사르마티아가 방랑을 시작했고요. 다시 보트네. 사르마티아가 생기긴 생겼는데 왜 여기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. 자, 고투하고도 전쟁 시작합니다. 살로나 점령했습니다. 아, 이게 난 지금 그 쟤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밑에 얘들밖에 못 봤거든요. 근데 보니까 위에 보니까 후속 폭발대가 좀 있네요. 사르마티아 살로나. 그 다음에 그 사산 조의 누군가가 이제 그 베트라를 포위했다 하는데, 아 시꼬라시 보니까 우리가 저 어디에요? 아 우리가 지금 양면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병력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두방 적어도 지금 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한데, 적어도 두 방향인데 그런 지금 군대가 없기 때문에
테라로 내려가도 제때 아마 구원할 수 없을 겁니다. 이게 너무 멀어요. 자, 이게 클리비나리 이모탈입니다. 야, 아, 형 이걸 공격하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부대가 죽네.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 없습니다. 전 넘기겠습니다. 캄프스 브로군디에서 폭동인데 응?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걸 해줬는데? 그... 턴 마치기 전에 분명히 내가 저기다가 성소를 지어줬는데? 그죠? 분명히 지어줬는데 왜 저러지? 하차캐님 안녕하세요. 뭐지? 방금 그것 때문이었나?
자, 그렇고요. 자, 캄포스 야지기스입니다. 예, 야지게스 보이겠고요. 사르마티아 놈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사실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여기 중동 전선인데. 여기는 그냥 답이 안 나옴. 방금 보셨죠, 그죠?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. 땅 파고 있죠? 자,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걸 명령을 내리면은 뜸들이지 않고 곧장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. 날이네.
네, 안녕하세요. 얘들은 버그 걸린다 안 오네. 아직 섬에서 내려오고 있구나. 이겼습니다. 타르수스 점령했습니다. 페트라 구하기는 너무 늦었고 일단 타르수스를 함락시켰는데 그 다음을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턴 넘깁니다, 여러분. 처음 뭐야? 뭔데 이거? 야지기스 병원에서 고트한테 공격받았습니다. 일단 그 공격해온 놈은 잡았고 얘들이 이제 성 안에 있던 놈들인데 얘들 잡으면 이제 야지게스가 바로 함락된다는 거죠. 함락을 못 시키겠다. 함락은 못 시켰고 저는 이겼습니다. 타르수스에서 반란 폭동인데 사실상 뭐 지금 저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요.
Engage the enemy. Victory is ours, mighty one. My liege, move out. Build tower. Sire, engage the enemy. Mighty general, move out. Merging army. 이 자식들은 뭐지?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형파야. 뭐야? 아무것도 아닌데 튕겼네. 튕겼네요. 자, 아까 튕겨서 다시 적군 장군 또 하나 잡았습니다. 좋네. 자, 브로군트의 그 장군 둘 잡았습니다. 새끼들 여기 원군으로 올 것 같은데. 쟤들은 계속 포위해 두고요. 다만 지금 여기 보병이 없어. 보병. 다행이다. 보병 역할하는 새끼가 생겼네요. 뭔가 좀 그 프레임이 떨어진 것 같지 않나? 괜찮나? 다 잡아 죽입니다. 자, 야지게스 점령했습니다. 갑자기 프레임 엄청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왜 이러지? 자, 콜로니아 다케아입니다.
갑자기 쭉쭉 밀리네요, 얘들. Mighty General, attack! Victory is ours, mighty one. Attack!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? 사르마티아의 장군 하나 잡았습니다. 타르소스가 저런 건 어쩔 수 없고요. 베테랑은 도저히 못 구하겠네. 타르소스에서는 여기 그 군사시설들 다 지어줍니다.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네요. 미수도 안 돼. 안 받는군요. 하, 어쩔 수 없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. 아, 동방정사에서는 진짜 이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네. 잘 안되고 북방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그 좀 밀고 당기고 그런게 있으니까 훨씬 좀 마음이 낫네요. 그래도 끝이 보이긴 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.